본 팟캐스트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걸러서 들으세요. 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그 중간 쉬는 시간에 두 분이 거의 계약서를 쓰시더라고. 지금 둘이 들떴어요 지금. 네. 아, 김치국을 잔뜩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느낌이 지금 대표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중국에서 뭔가 상 받은 느낌. 저는 사실 네. 포기했습니다. 제가 뭐 어떤 플레이어로 뛰어서 네. 제가 뭐 배우로 가겠다 네. 뭐 그런 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살도 많이 쪘고 저는 키도 작고 얼굴도 못 생겼기 때문에 네. 제 포지션을 잘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매니저먼트를 잘할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이태형은 네. 배우로서의 어떤 재능이 있을 것 같아요. 태형 씨 드디어 데뷔 한 8년 만에 지금 이제 전성기 오나. 전성기 오나. 제가 그리고 아까 김영준 씨라고 잠깐 우리 언급했잖아요. 네, 그렇죠. 저 친구도 눈이 부리부리한 게. 아, 이민호 씨잖아. 옛날에 이민호 씨 네. 코하기 전에. 네, 그렇죠. 네. 아, 인상이 되게 좀 머리 스타일 빼고 이렇게 얼굴만 딱 보면 머리도 이렇게. 조금 스타일 바꾸고 네. 그리고 모발 조금 이식하고. 아니 코리면 보통 금방 그래. 모발 이식하고 조금만 하고 코 새로 이렇게 세우고 조금 다듬은 다음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태형하고 김영준 제가 데리고 중국으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근데 정엽 씨가 지금 매니지먼트를 하신다고 하지만 네. 막상 또 목태빈님 만나면 네. 저희요 자기가 출연해 저희요 이렇게 네, 하실 맞아요. 수 있어요. 아니, 충분히 매니지먼트도 네. 하면서 나도 같이 출연하고 아니에요. 그 매니지먼트 할 거면은 네. 확실히 접고 자기가 이제 연예인 하는 거 올인하셔야 돼요. 아니 JYP가 그럽니까? 부작용이 있어요. 뭐요? 그런 그 자기가 엔터테인먼트로서 그거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좋은 게 있으면 자기가 먼저 들어가 보자 그런 게 있고 그쵸. JYP도 곡이 있는데 어 요거 내가 하면 괜찮겠는데 자기 거부터 쓰죠. 네, 자기 거 쓰죠. 에이 그럼 양현석은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안 접자. 아 예능 나오잖아요. 그래도 K-팝스타 나와서 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아 약간 좀 두 분이 약간 계약 직전 단계에서 약간 좀 이게 오빠랑 그렇게 같이 가겠다 했더니 뭐. 오빠가 좀 일하는 게 그래 배 아프니? 그러니까 올인하시다 이거죠. 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작은 소개가 이게 참 이렇게 뭐 된 것도 아닌데 된 것도 아닌데 두 분이 싸우게 생겼어요 지금. 아직 전혀 지금 안 되는데 지금 진행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두 분이 싸우게 생겼어요. 재밌습니다. 좀 진정을 하시고 네. 일단 그러면 이번 주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할게요. 네. 이번 주 주제는 약간 11월 이제 영화 소개인데 일단 제가 예전에 기사도 한번 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1월 달에 그 영화 한국 영화의 색깔을 정하라면 뭘까라고 제가 물어봤었는데 약간은 칙칙한 잿빛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네. 포스터들이 다 보면 깜깜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요거는 좀 그 좀 덜하지만 특종은 그나마 좀 밝은데 네. 네. 전반적으로 또 깜깜한데 이 말고도 이제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도 11월 2일날 이병헌, 조승우 또 백윤식 씨 출연하는 네. 영화가 또 개봉할 예정인데 그까지 포함하면. 공교롭게도 한 다섯 작품 정도가 다 어떻게 보면 좀 긴장감을 좀 주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좀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네. 이런 영화들만 좀 많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약간 11월 달이 뭐 잘 아시겠지만 좀 영화계 비수기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9월, 8월, 9월에 그 추석 시즌 요랬던 영화들이 네. 다 이제 내려가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또 대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12월. 방학. 뭐 1, 2월까지 예, 예. 연말, 예. 연초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영화를 안 볼 수가 보통 없죠. 한 12월 15일쯤 개봉하는 이제 유력한 작품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 10월 이제 추석 영화가 10월 한 중순쯤에 내려가면 그다음에 이제 연말 영화가 12월 초에 개봉을 하니까 딱 11월이 비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사이 비수기라 가지고 좀 유력한 작품들은 웬만하면 장사가 돼야 되니까 네. 좀 개봉 시기를 11월 피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장르물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네. 여기도 낄 수 없고 저기도 낄 수 없는 작품들이 11월 달 나옵니까? 좀 뭔가 지금 하면 좀 경쟁력이 있겠다. 왜냐하면 좀 큰 작품이 지금 없잖아요, 사실은. 맞죠, 맞죠. 약간 좀 그러니까 제작비 한 20-30억쯤 되는 네. 50억까지 되는 이런 영화들이 모여서 이제 약간 좀 뭐 대중의 선택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뭐 좀 개봉 시기부터 좀 이렇게 영화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22일 날 개봉한 두 작품이 있거든요, 이렇게. 예, 특종 네. 양천살인기 그다음에 더폰 두 개가 지금 이미 개봉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 그놈이다가 오늘 이제 11월 28일에 개봉을 하고 지금 녹음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은 사제들이 11월 5일 개봉이고 네. 내부자들이 11월 15일 개봉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인업이 짜게 되는. 근데 뭐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라고 또 네. 그 김영철 씨, 뭐 이계인 씨, 지진 씨, 성윤희 씨 나왔던 영화가 있는데. 네.
꼬여하는 제가 시사를 봤는데 재미가 없어요. 아 대놓고. 전화 올 것 같은데 그쪽 제작사에서. 재미없다 말이야. 김문숙 차장님 빙빙이 된 줄 알았어. 아니 제가 내일 성준 씨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네. 아 진짜 어떻게 하지 지금. 그 얘기를 쏙 빼고 하면 되죠 뭐. 그렇죠. 아무튼 그 영화는 약간 휴먼 약간 감동인데 네. 약간 좀 요영하더라고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약간 제외하고 소개를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뭐 특종이랑 좀 덮어놓은 소개를 좀 드리면 특종 양생사는 길은 이제 기자 얘기예요. 특종. 네, 조정석 씨, 뭐, 여기 보면 이민숙 씨 출연하시고요. 네. 김유성 씨, 지금. 이하나 씨. 네, 충무로에 굉장히 많이 나오신 두 분 있죠. 네. 배성우, 김유성. 그쵸. 아, 김유성 배우는 여기도 나와요. 검은 사진도 나오고, 예, 네,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방송사의 기자가 이제 허무혁이라는 기자가 이제 조정석 씨가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너무 일도 이제 잘 안 되고 해가지고 해고 위기에 처하고 네. 집에서도 이 와이프인 이하나 씨가 이혼하자고 하거든요. 왜냐면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이제 저도 지금 요즘에 와이프한테 미안한데 아기 키우는 거 거의 못 참여를 못하고 그쵸. 힘드니까 네. 그래서 이혼하자고 해가지고 위기에 몰렸는데 어느 날 우연히 뭔가 살인자의 메모 같은 걸 입수를 해가지고 그걸 특종처럼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한 연쇄살인범의 그런 좀 실마리가 담긴 메모를 입수했다 네. 보도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난리나지.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박수를 쳐주고 있는데 네. 혼자 그게 오보였다는 걸 알아내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양첸살인기라는 소설이 있어요. 중국소설. 네. 중국소설의 한 구절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베껴 놓은 그런 문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 큰일 났다. 그러니까 오보인 건 자기만 알잖아요. 네. 근데 막 옆에서 막 박수치고 막 더 해봐. 더 후속보도 없어. 더 뭐 이 범인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기는 되게 막 잘리니까 못하면 네. 네. 그러니까 이혼도 당하는 위기고 한데 갑자기 막 상황이 좋아지니까 그걸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치. 그런데 그 오보대로 사건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와 하늘이 도왔네요. 예, 네, 오보라. 뭘 도와? 좋은 걸 좀. 아니 이 사람 개인적인 인정.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게 근데 많아서.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사건이 일어나니까 형사랑 네. 그런 사람들이 추적을 해오기 시작해요. 아 어떻게 알았냐? 아 이게 뭐 관계자가 아니냐? 이 살인과 관계 있는 기자가 그런 역할이 한 게 아니냐? 게다가 여기 김대명 씨가 여기 나오지만 이분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다. 오보라는 걸, 처음에 오보를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슬슬 주변 돌면서 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표정도 비열하게 또 생겼어요, 지금. 슬슬 웃으면서. 지금 많은 스포를 주셨네요. 아니, 근데 어차피 이건 예고편에서 나온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저도 뭐. 아, 그리고 기자, 같은 기자 입장에서 되게 공감하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시사를 정확하게 보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네. 제가 이게 TV에 갈 때, 여러시선 해가지고 예. 공교롭게도 우리 김 차장께서 두 편을 다 보셨어요. 요거랑 두 편을 덮어놔고요. 근데 네. 특종을 보시고 나서 제가 그 여쭤봤거든요. 영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재미없다. 김 차장 재밌는 게 뭐 있습니까? 삶에 없습니다. 네. 그냥 고양이하고 노는 게 재밌어요.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거기 나오는 이제 기자들이 약간 진실을 쫓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허구를 쫓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진실은 대사가 나와요. 뭐 진실이 어디 있어? 내가 만들면 그게 진실이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약간 뭐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약간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한데 네. 전반적으로 좀 막판에 약간 긴장감이 좀 떨어지면서 약간 좀 약간 산으로 간다. 김 차장 표현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치. 그러니까 얼마 들어갈까 생각. 75만 이렇게 잡았어요. 75만. 아, 전국 75만. 근데 김 차장님이 네. 예상한 거 치고 맞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벤져스 200만도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 피자를 본인이 계속 사니까 안 돼가지고 이종엽 씨 시켰잖아요. 아, 네. 본인 피자 살 걸 갖다가 네. 제가 피자, 사줬어요. 그때 네, 사줬잖아요. 아 저는 근데 감독이 노덕 감독이던데. 네, 이 이름 또 기억하시는 분 있죠? 네, 연애의 온도. 연애의 온도. 와, 저 진짜 네. 감동 깊게 봤고 네. 김광현 씨라는 그 분이 탄생했던.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별그대에서 전지현 씨 네. 매니저로 나오셨던 하신 분. 저 절친이잖아요, 강현이 형. 아, 네. 김강현 씨. 네. 그분이 이제 연애의 온도에서 그 친구로 나오잖아요. 친구로 나와가지고 네. 목소리 특이하더라고. 네. 어떻게 저런 연기를 하는 사람이 다 있다. 이런 걸 그래서 그 강현이 형이 네. 그래서 그게 나오고 나서 이제 별그대 나왔는데 네. 전 딱 알아보겠더라고. 그러고 나서 별그대 그 작품 하고 나서 매니저 역할로 우차세요 온 거예요. 다른 아, 사람들 잘 몰라 하더라고. 아, 근데 연애 온도 봤다고 제가 절친 형처럼 막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또 이렇게 영화 봤었네 또. 그랬더니 그 형이 형님, 그 형님이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네. 7, 8년 전에 네. 두산하고 뭐 롯데랑 이렇게 야구 시합을 할 때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동엽 씨 왔다고 그래서 제가 야구장에 손 흔들고 막 그랬나 봐요. 근데 자기는 그 옆에서 네. 저를 바라봤대. 부러우면 진짜 부러움 섞인 눈빛 연예인이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맞대. 네, 네. 근데 지금은 와서 제가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우야일스럽다. 약간 격세지가. 왜 그러냐.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친해져서 이제 뭐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형님 지금 연극하고 있습니다. 대학로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 연출했던 노덕 감독님인데 굉장히 또 이 충무로에서는 이 노덕 감독님이 약간 네. 좀 미모의 또 감독으로 되게 유명한. 누구랑 사귄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그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왔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네. 또 좀 미인이시라는 말씀을 네. 들었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연애영대 때는 굉장히 미인이셨는데 네, 지금 이번 작품 끝나고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살이 좀 쪘네. 약간 좀 찌셨어요. 네, 그 전까지는 그래서 굉장히 좀 여배우가 아닌가 현정의 네. 감독님 어디 계세요? 메이저를 쳤다가 네. 감독님 근데 제가 감독인데요. 근데 배우 아니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네. 이제 그런 오해가 많았다는. 나이도 되게 어린 저보다 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나이도 아마 80 84? 네. 뭐 그런 거는 막 생각하지 말고 네. 네이버에 바로 눌리면 나옵니다. 눌리면 형준 씨가 그런 거를 좀 차려 주세요. 검색 좀 검색. 의외에 그 전에 연애 네. 온도는 되게 코미디. 좀 약간 찌질한 네. 연애 아니에요. 아, 요런 네. 느낌이었는데 네. 정말 전 다음 작품 되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아. 5년 만에 나온 다음 작품이 네. 이 특종 랑지사랭이라서 네. 되게 네. 의외다. 그런 감독님이 이걸 연출하는 근데 원래 시나리오는 2003년에 이걸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12년 된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먼저 쓰고 그러니까 먼저 썼는데 이게 이제 영화화가 안 되고 있다가 연애 온도가 잘 돼가지고 돈이 좀 모이니까 바로 그냥 이걸 만들어 썼던. 어떻게 작품이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봐야 되겠다 우리가. 김 차장이 75만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보면 김 차장님이 고단수입니다. 75만이니까 진짜 그 정도인가 하면서 그 정도인가 싶어서 보게 되는 거지. 한 140만, 200만까지 만들어 내지 않을까. 그렇게 노덕 감독님 몇 년생이신가요? 우리 검색 담당. 검색 담당이 있으니까 좋네. 네. 그리고 지금 네. 근데 나이가 아무래도 여성분이라서 네. 안 나오는군요. 찾아낼 수 있잖아. 네, 지금 현재 네. 양치는 살인기가 네. 47만 명이. 네. 하루 만에? 아니죠. 28일 일주일이니까. 아, 일주일 지났는데. 47만 명의 약간 얼추 맞추는 것 같은데. 얼추 맞추는 것 같은데. 왜냐면 개봉한 영화 일주일 정도 되면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아니 뭐 이렇게 베테랑 이런 영화는 하루에 70만씩 들어. 그러니까요. 일주일 동안 45만이. 일주일 동안 확실합니까 수치가? 네, 지금 네이버 네이버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네이버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네가 검색한 걸 의심하고 있습니다. 딱 떴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김 차장이 처음으로 네. 예상한 게 맞을 수도 있겠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태영 씨가 덮었어요. 아니 앞으로 세 영화가 네. 더 있기 때문에 네. 아직 한 영화 더 있잖아요. 네. 내부자들. 아, 내부자들은 이제 뭐 내부자들은 곧 12월 2일날 이제 어른스 할 거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다음은 더 폰을 이제 같은 날 이제 개봉한 영화인데 네. 소개해드리면 더 폰 더 폰이라면 서현주 씨하면 좀 볼 수 있는 추적 스릴러 네. 형태를 띄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숨바꼭질 네 짜게 연대기 제작진이 만들었다고 계속 그냥 서현주 씨가 출연했던 영화들이에요 네. 이 두 영화가 색깔도 사실 세 영화가 다 네. 뭐 똑같아요 숨바꼭질 좀 네. 비슷하죠 저는 심지어는 지금 이거 네. 그 악의 연대기 네. 제가 재밌게 보긴 봤거든요. 네. 그 포스터랑 덮은 네. 포스터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 악의 연대기에서 택시 타기 전에 맞아. 그때 지금 그 장면을 전화 받는 게 맞아요. 그 그대로 갖고 옷도 그대로 입었어요. 네. 악의 연대기에서 형사였고 네, 그죠. 여기서는 경찰 형사나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역할도 똑같고 그냥 그분이 그분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그래서 네. 이게 내용이 네. 후속편인가라는 아.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악의 연대기 좀 되게 많이 실망을 했고 왜냐면 뭐 이미 지나간 영화니까 네, 그렇죠, 알겠지만 그렇죠. 너무 반전을 위해서 달렸다 영화가. 그러니까 중간에 박서준 뭐 그 네. 누구죠 저기 최다니엘 이런 분들이 이제 네. 약간 의심받는데 저건 뭐야 싶을 정도로 너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전을 위한 반전이 돼버린 거죠.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반전을 주려고 하니까 네. 다 보이는 그렇죠. 너무 반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영화를 끌고 왔다. 약간 좀 배신감 같은 거 네. 가벼운 실망감이 들었던 그런 영화 중 저는 숨바꼭질은 의외로 숨바꼭질 괜찮았죠. 재밌었어요. 무서웠어요 심지어는 네. 저는 다른 누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네. 여자분일 때 네. 그렇죠. 문정희 씨 문정희 씨일 때 문정희 씨가 범인이었죠. 깜짝 놀랐고 네. 제가 한 번씩 놀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벽장에다가 시체를 묻어놨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보인다고 근데 그게 무서웠던 게 네. 집에 찾아오잖아. 그쵸. 헬멧 쓰고 그쵸.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고 노는데 어떤 아저씨가 배달 하려고 헬멧을 쓰고 있는데 기급했잖아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걸 영화를 보고 왔는데 문을 둥둥둥 두드리길래 문 열어달라고 하길래 제가 모른 척하고 갔거든요. 너무 무서웠던. 그러니까 순덕국지 그 영화가 어떻게 보면 그 현대인들의 그 굉장히 좀 잠재돼 있는. 네. 왜냐면 이웃끼리도 서로
잘 모르는 네. 신경 안 쓰잖아요. 사실. 네네네. 여기 숨바꼭질의 네. 그 모티브 자체를 실화에서 따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문에, 문에다가 무슨 표시를 해놓는다고. 저도 이제 혼자 자취를 하는 여성 그쵸, 그쵸. 입장으로서 어. 그거를 되게 그 뉴스를 접하고 네. 제가 한번 오피스텔 살 때였는데 네. 어, 설마해서 나가봤는데 정말 저희 집 앞에 네. 그 표시가 있는 거예요. 뭐, 동글동글이랑 동글 이게 그게 제가 무슨 뜻이에요? 한 그러니까 동글동글은 네. 여자 혼자 사는 집이고 뭐 이제 그런 표시예요. 뭐 X는 아니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한 층에 저희가 한 20가구 사는데 20가구 다 봤는데 한 거기서 7개 정도 그 표시가 있는 거예요. 태용실 동글동글밖에 없었다고요? 네. 거짓말하지만 남자 왔다가 세모했다 지웠다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왔다가 세모했다 동글동글만 있는 게 옆에가 이 지웠다 여기 사는 거야 말해 맙시다 말해 맙시다 포스트잇 같은 게 무슨 얘기야 포스트잇 떼가지고 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냐 아, 저는 그래서 혼란을 주기 위해서 네. 아세톤으로 저희 집 걸 지우고 어. 옆집에다 동글동글 야 아이고 옆집은 남자가 사는 집이라서 제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이고 무섭지 그래도 그러면 무방비 상태에 발이 들어오면 난 살아야지 어떻게 그러면 그럼 지우면 되지 니 거도 그냥 지우면 되지 헷갈렸을 수도 있죠. 어 분명 여기였는데 할 수 있잖아요. 역시 20가구를 다 지우실 생각을 못하시네요. 그걸 다 지우지 그냥. 그런 방법이 있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참 그 뭔가 그 시민 영웅이 될 텐데. 아유 진짜. 그냥 태영 씨는 그냥 본인만 좀 피해 안 나도 살아야 되겠다. 되겠다는. 네, 그런 말씀. 아니면 경찰 한 두 분을 데리고 살시지 그랬어요. 경찰 둘을 왜 데리고 살아? 그러면 바로 잡아버리게. 뭔 소리야. 알겠습니다. 일단 아무튼 넘어가시고. 이 줄거리를 잠깐 네. 설명해 드리면 경찰인데 네. 그 1년 전에 이제 아내가 살해되는 사건을 겪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네. 굉장히 좀 치리에 빠져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네. 전화가 옵니다. 네. 근데 아내 이름이 예? 네? 그러니까 그 아내 이름으로 전화 와요? 전화가 떠요. 우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네. 아내예요. 어?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 무슨 얘기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1년 전에 아내가 1년 후에 남편한테 전화를 건 거죠. 약간 그런 설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이제 죽었으니까 아내가 어떤 뭐 행동을 했을지를 다 조사를 해보잖아요. 경찰이니까. 네. 네. 근데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전화로 그걸 막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오늘 절대 나가지 마. 오늘 뭐 누가 온다 하면 문 열어주지 마.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배성우 씨가 중간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네. 1년 후에 어떻게 일어날 줄 알고 그걸 하지? 약간 좀 판타지 설정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단 뭐 설정 자체가 네. 뭐 위성통신 장애로 인해서 네. 뭐 통신이 문제가 생기고 막 이제 그 앞에 이제 줍니다 그거를. 네. 그래서 그 뭐 통신이 무슨 통신 장애가 생길 수 있다 하는데 갑자기 통신 장애가 생기면서 1년 전 아내로부터 전화가 오고 그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 이건 1년 전에 나랑 통화했을 때 그 내용인데 이 와이프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어디야? 어, 나 여기지 무슨 소리야? 모르는 거예요. 그 약간 좀 동감처럼 그렇죠. 동감의 그런 모티브를 땄죠. 네, 시대를 약간 좀 막 어우르고 뭐 이러면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서로 살아야 되니까 그때 그 과거가 변하면 현재도 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이렇게 부인을 살리면 현재도 살아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아빠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으로서 살리고 싶어서 막 그 고군분투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네. 혹시 좀 와이프 1년 전에 와이프한테 전화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년 전에 전화 받아야죠. 뭐라고 하시겠어요? 사랑한다고 그때 해야지. 결혼 전인데. 뭐 그럼 해야죠 빨리. 아, 사랑한다고. 왜 물어봐요? 절대 안 넘어가. 한번 싹 넣어봤는데. 예. 그걸 왜 넣어요?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까지 났는데 어떻게 하라고? 좀 늦게 하자고. 아 늦게 하자고? 조금만 늦게 하자고. 저도 결혼 조금만 늦게 하자고. 너무 이지겠다고. 아. 5개월 만에 결혼한 거는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보고 했으면 어땠을까. 네. 아 지금 이 약간 그 1년 전에 전화 왔으면 한창 결혼 준비 중이시겠네요. 딱 이맘때가 우리 하 기자님한테 네. 아 결혼해야 되는데 협찬을 받아야 된다네. 아 그 걱정하신 그 시기네요. 협찬은 지금 안 된다 지금. 집만 협찬 받으면 끝나는데. 아니면 1년 전 와이프 전화 오면 여기 협찬 받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아 야 그거 협찬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런 얘기도 하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나 그 얘기 하고 싶어요. 네. 어 만약 전화 온다면 네. 결혼 어차피 할 거니까 저는 네. 그 운명은 거스르고 싶지 않아요. 지금 사랑하는 딸도 낳고. 그죠. 너무 예쁘기 때문에 네. 그 결혼 안 하면 그 예쁜 또 딸도 없죠.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꼭 할 건데 네. 그 너무 비싼 드레스를 입지 않아. 그리고 아 뒷끝 있으시네. 아 뒷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와이프도 차라리 그 돈으로 네. 다른 걸 자기가 지금에서야 후회하더라고. 뭐 그때 쇼파를 할 걸 그 돈이면 그럼 뭘 할 거면 그거로 차를 살 걸 다 해놓고 났더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밥값도 너무 아깝고 그리고 제일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그거 가고 싶어요. 네. 제가 결혼식에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게 너무 많이 왔어요. 그렇죠. 1600명 정도 왔어요. 엄청 왔죠. 한 700명이 예상하다가 1000명이 더 온 거예요. 홀을 두 개인가 세인가 빌렸어요. 그때 네. 제가 감시자들을 몇 명 더 박아놓을 걸
이 축의금 받는 사람을 생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축의금 받는 네. 사람을 또 감시하는 사람과 그 감시하는 사람 또 감시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감시를 감시해 해서 아무도 돈을 못 건드리게 아. 했어야 됐는데 아 근데 오신 숫자에 비해서 좀 별로 안 그쳤나 봐요. 안 그쳐졌고 그리고 없어졌고 어. 그리고 심지어는 제일 큰 거는 그거 네. 걷고 나서 우리 형이 해외여행을 갔다 왔고 그걸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본도 우리 형이 가족끼리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고 아, 경상도 말라고 약간 삥땅이 의심된다. 답은 몇 장만 이렇게 딱 어, 가도. 아, 약간 그리고 네. 아실지 모르지만 두 분이 네. 그 개그맨들 경조사에 항상 오는 분이 계세요. 아시죠? 누구예요? 몰라요? 네, 잘 몰라요. 그 아마 잘 아실 텐데 네. 개그맨들 뭐 돌잔치, 결혼식, 심지어 무슨 상당한 데까지 네. 개그맨들 경조사를 항상 오시는 분이 있어요. 네. 어떤 남자 행색이세요? 행색이. 항상 그 정관장 그 쇼핑백을 네. 돌돌돌 말고 다니세요. 좋은 거 같기도 해요. 네, 셔츠를 이렇게 목까지 잠그고 다니시고 네. 네. 나이는 몇 살 정도 되고 있어요? 20대 후반 남자분 남자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개그맨들 기수부터 해서 3사 가리지 않고 항상 경조사를 다니세요. 경조사를 가면 항상 그분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오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 다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항상 어디 경조사를 가든 그분이 계시니까. 근데 오정수 선배 돌잔치 결혼식 때 네. 아따 누가 100원을 냈다 야. 그 선배님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네. 아니 저 전라도잖아요. 봉투야. 100원을 냈어요. 어떤 새끼가 100원을 냈다. 저는 제 결혼식에 우차사 팬하고 만원 낸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밥 먹고 가셨더라고. 그 밥이 10만원짜리인데 아니 100원 내고 식권 받으셔서 식사하시고 가셨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의심 가는 사람이 그분인 것 같다. 그분인 것 같다 해서 따졌대? 했는데 돌잔치 때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투를 확인해 보신 거죠. 네. 근데 이제 보니까 그때 조금 다른데 1,000원을 내실 때도 있고 한데 항상 와서 사진을 찍고 그게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아닌데 여기 경조사가 여기 있는지는 그 모지한테? 네. 되게 용감하시네요. 그러니까 기자도 되겠다. 기자 느낌이네요. 약간 지금 항상 있으니까 기자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돌잔치 같은 건 사실 기사를 내지는 않잖아요. 많이는 네. 그죠. 아는 분들은 아시죠. 서로. 아는 분만 네. 아시는데 네. 어떻게 알고 돌잔치까지 오셨을까? 혹시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네. 자기 검색을 한대요. 인터넷에? 네, 그 SNS랑 그 인터넷이랑 이런 거를 다 검색을 해서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아 아니다 그 누가 알려주는 노조나 있다. 실현자 협회 쪽에 인맥이 있다. 그런 생각 했거든요. 아 그분이 저한테 아마 왔어요. 이동엽 씨 결혼식에도 왔어. 갔을 거예요. 갔겠죠. 10년 제가 들어오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인 해달라 그랬어요. 누군지 알죠? 네. 그분한테 사인을 딱 했어요 제가 하고 들어왔는데. 네. 예, 그런 분들이 한 500명 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호텔이라고 만원 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 아무튼 예. 1년 전에 와이프한테 전화 오면 그런 분들 막아달라 라고 해주고 싶지 않나. 진짜.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더포는 아무튼 네. 그런 좀 현실적인 그런 내용을 좀 갖고 10월 20일 날 대개봉 했기 때문에 우리 또 검색 담당 우리 또 우리 형준 씨가 맨만 들었는지 더폰 또 관객수를 한번 재빠르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사이에 일주일 동안 저희는 이제 다음 영화를 좀 소개를 할까요? 네. 이제 다음에 개봉한 영화가 오늘 개봉 그놈이다 얼마인가요? 아이고 아이고 89만 명이 관람을 해주셨어요. 알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면 알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 특종이 두 배 특종에 비해서 더블 스코어라 더블 스코어라고 하죠. 어쨌든 한 100만 정도 들어가겠군요. 네, 일단 특종과 더폰의 대결에서는 더폰이 일단 더블 스코어로 앞서고 있다. 네, 앞서고 네. 있습니다. 세영 씨, 덮어 주시고요. 네, 덮어. 네, 다음은 이제 제가 본 영화를 소개해드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편하네요. 네. 그놈이다. 아니요, 오늘 개봉한 영화인데. 아, 보고 오셨죠? 이 심 엔터테인먼트의 두 주역, 주원 유해진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예요. 이 영화는 그 좀 어떤 어촌 마을에 네. 여동생과 함께 사는, 그러니까 부모님을 여의고 함께 사는 오빠가 있어요. 장우 역할인데 이게 주원 씨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동생이 되게 막 활발해요. 그래가지고 미용실에서 알바도 하고 그랬는데 오빠 입장에서는 너무 동생이 공부 안 하고 이제 일만 하는 게 싫으니까 집에 가둬 놓거든요. 그 집이 약간 그런 걸 해요. 뭐 저기 뭐 그 수건도 빨고 그러니까 그 식당에 그 주는 물수건 있잖아요. 그런 거 빨고 뭐 네. 얼음 공장에도 오빠가 지직하게 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 문을 잠궈놨는데 그 수건 빠는 그 세척장에서 올라오는 문이 있어요. 네. 집으로 네. 그쪽으로 이렇게 누가 침입을 해가지고 네. 그 동생을 살해를 해요. 네, 그게 이제 초반에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주원 씨가 막 동생을 잃은 슬픔에 네. 막 슬퍼하고 있다가
그 넋건지기라고 하는 천도제 같은 제사를 네. 지내거든요. 바다에서는 네. 바닷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이렇게 넋건지기를 이렇게 바닷가에다가 네. 전을 전에다 밥그릇을 묶어가지고 던진대 이렇게 네. 그러면 줄줄 풀려나가면서 밥그릇이 이렇게 바다로 가는 건데 갑자기 이 전이 뚝 끊어지면서 그 누가 잡아당긴 것도 아닌데 네. 끊어지면서 이 해변에 있는 이 한 정체모를 산에 앞으로 밥그릇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원 씨가 진짜 밥그릇 앞에 있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쫓아가는 거예요. 육감의 직감. 네, 오빠로서의 직감이죠. 그랬더니 이리저리 추적을 해보니까 그 주인공이 그 동네에서 선망의 대상인, 그러니까 되게 친절하고 착한 걸로 알려져 있는 그 약사 네. 유해진 씨한테 이제 모아지고 있다. 아, 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반전이 있습니까? 반전은 없습니다. 그럼 유해진 씨가 범인이네. 그렇죠. 아 근데 그렇게 알고 보셔도 사실은 네. 왜 죽였을까라는 생각, 좀 의문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약간 홍보사에서 약간 좀 미스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두 분 다 이렇게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터에 주인공 두 명을 너무 범인이 확실하게 좀 너무 네. 보여서 네. 그래서 원래 당초 시야는 이제 원래는 요걸 갖다가 이제 주원 씨만 이렇게 메인 포스터로 쓰려고 했었고 네. 아니면 제 2안이 뭐였냐면 네. 중간에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네. 요 사진을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차라리. 자막을 이렇게 올려서 네, 이렇게 좀 흐릿하게 보일 게 이제 원래 담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감독님이 그냥 이걸로 하라고. 네. 왜냐하면 유해진 씨를 네. 안 보여주면 흥행이 안 되니까 한 명이라도 더 늘어야 되는데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반전을 위한 반전보다는 네. 오히려 네. 대놓고 그놈이다. 저 그쵸. 사람이 범인인 걸 알지만 네. 또 다 보는 포인트가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실제로 이게 부산에서 있던 실화를 바탕으로 네,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니까. 아,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가 딸이 그렇게 죽었는데 넋건지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이렇게 제사 도구가 갑자기 어떤 남자한테 떠내려가는 걸 봤대요. 네. 그 추적을 했는데 결국 못 잡았어요. 영화에서는. 네, 실제로는. 근데 유해진 씨가 이 전 영화도 김민석 씨랑 했던 네. 그 뭐였죠? 극비수사. 극비수사도 부산에서 있던 실제 사건을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했던 유괴사건. 거 같고. 유괴사건. 네. 저는 근데 유해진 씨 요즘 보면요. 베테랑에서 네. 나왔던 그 역할 때문에 네. 감정이입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유해진 씨가 베테랑에 나왔어요? 모르셨어요? 거기서 아, 엄청 맞았잖아요. 아 맞다. 유한 씨 방금 맞아요. 실장이었죠. 엄청 맞잖아요. 아, 맞아요. 네. 지금 다 그런 포지션만 유해진 씨가 요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아마 좀 예능을 통해서 너무 좀 인기가 좋아지니까 네. 일부러 본인이 또 연기를 통해서는 약간 좀 나쁜 연기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건가요? 아 되게 저는 극비수사에서 네. 그런 웃음기 빠지고 그런 연기를 보니까. 괜찮았거든요. 아 네, 유해진 씨 저렇게 네, 그렇게 진지할 수 있는 배우고 네. 보여줄 수 있는 게 맞아. 우리는 항상 그 웃음을 기대하면서 그쵸, 해적 뭐 이런 영화 네. 나오는 그리고 뭐 거. 아니면 뭐 그 탑잖아. 네. 제일 뭐 맞아요, 앞쪽으로 그 솔로 올라가자면 주유소 습격 사건. 네, 그렇죠. 그럴 때 이번에도 네, 약간 연기 색깔론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네. 두 분 다 약간 아픔이 있는 그런 과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소화하는 연기를 할 때는 네. 약간 그래서 유해진 씨를 마냥 또 웃기는 배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그놈이다 이 작품이요 사실 대세 둘이 만났다 예능 대세와 드라마 대세 그렇죠 용팔이 또 얼마 전에 또 지금 완전 맞아요. 난리 났잖아요 용팔이로 일어났죠 주원 씨 그러고 나서 또 예능 대세 앉았던 적이 없어요 주원 씨는 항상 일어나 있었어요 앉아 있어 앉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처럼 앉은뱅이가 아니에요 항상 서 있었고 지금 날고 있어 날긴 나는데 너 단어 조져 가야지 매니저먼트 오빠가 너 잡아줄게. 아까 의조 안진뱅이 이거 왜 그래 계속. 태영아 제발. 오빠가 너무 무섭다 너를 데리고 매니저먼트 하기가. 이 팟캐스트 안에서는 해. 알겠습니다.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네. 무의식 중에 지상파에서 할 것 같은데. 아니 방송을 다 야한수다 이거 두 개 하시니까 약간 좀 정쟁 안 되네요. 머리에 채를 하나 쓰고 다녀. 뭔가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약간 불안하네. 너 그거 나중에 행사 갔다가 이상한 안진뱅이 들어오셨네 이런 얘기 안 된다고. 자, 나 안진뱅이신가요? 안녕하시고 네, 앉아계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아, 알았지? 지금 고향을 갔다 와서 이게 할까요? 사투리랑 비슷한 거예요. 뭔 사투리 안진뱅이가. 아줌마 여기 건건이 좀 주세요. 집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외식을 하는데 집에 네. 왔더니 건건이 좀 주세요. 건건이는 뭐예요? 건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반찬 리필을 해달라는 건데 건건이 좀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건건이 건더기 같은 거. 아, 건더기 더 주세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내용물 좀 채워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입만 열면은 선배들이랑 그래도 녹아서 십장 같다는 얘기를. 십장이나 나를 또 왜 쓰니 태영아 너 왜 그래? 태영아 너 중국 안 갈래?
아나운서라면 아니, 중국에서 알아서 저희는 이제 경향신문 팟캐스트기 때문에 뭐 아. 방송심의위원회 이런 거 없지만 없습니까? 아무튼 바른 말 좀 고운 말 좀 해주시라고 좀 써주십시오. 태영 씨 중국 가셔야죠. 자 그리고 저는 또 유혜진 씨가 지금 삼시 세끼로 그렇죠. 사실 어촌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어촌 배경이죠. 어촌 배경이잖아요. 네. 캐스팅은 잘 됐다. 하지만 이제 삼시 세끼에서는 유해진 씨를 좀 무서워할 수도 있겠다. 아, 그래서 그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 들어왔어요? 아니, 영화도 어촌 영화를 하시고 예능도 어촌 예능을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했더니 이랬더니 제 이름에 바다 해자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다. 유해진. 네. 해적도 그렇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넘기셨어요. 나중에는 제가 봤을 때 FTV에서 활동하지 않을까. FTV MC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 약간 보니까 저 저번 주 보니까 낚시에 약간 좀 재미를 들리시는 그런 게 있어서 또 파고드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낚시도 한번 뭐 이렇게 관심 갖기 시작하면 낚시 그럼요. 뭐 FTV에도 한번 출연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동엽 씨도 또 이렇게 같이 가야죠. 김 차장을 졸라서. 네. 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편했던 게 이 여배우 또 얘기를 좀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유영 씨라는 이 배우인데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필모를 보면 되게 짧아요. 와, 딸랑밖에 안 나왔습니다. 2014년도에 봄이란 작품을 나왔고 조근현 감독님의 영화. 박영우, 김서영 주연. 근데 한국 배우 최초로요. 네네. 제 14회 밀라노 국제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동엽 씨하고 똑같네요. 2014년 상 받으시고. 아 그러네요. 네. 저하고 동기네. 네. 수상 동기. 그러고 나서 2015년도에 네네. 간신을 찍었습니다. 네, 뭐 그저 간신 영화 보셨어요? 안 봤죠. 거기서 임지연 씨하고 배드신을 해요. 아? 여자끼리 서로 배드신이 있거든요. 볼 수밖에 없네 다시. 네. 임지연 씨랑 둘이 막 뽀뽀를 막 하시는. 아 그래요? 네, 그런 역할. 김찬영님이 너무 재미없다고 그래가지고 간신 쪽에서 전화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억나죠? 그 롯데하고 결국 밥 먹었잖아요. 밥 먹고 그랬잖아요. 태영 씨가 오셔가지고 밥 먹었는데 이 유영 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게 데뷔작인 봄이란 영화에서는 누드 모델 역할을 했었어요. 네. 사실은. 파격적이었어요. 데뷔 때부터 아예 전라로 노출을 하신 연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 간신이란 영화에서도 굉장히 좀 그 기생 이제 설중매 역할이었는데 설중매가 이제 뭔가 그 중매 술이름인데 원래 그 문 속에 있는 매화란 뜻이란 그 약간 기생의 이름이래요. 그래서 그 이제 주인공인 임지연 씨하고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러니까 이 누구죠 저기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주지훈 씨 그러니까 김강우 씨 주지훈 씨는 간신이잖아요. 맞아 맞아. 태영아 좀 힘들면 나갔다 올래. 바람 쐬고 와 태영아. 연산군. 알겠습니다. 연산군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가 결국에 또 노출 연기를 또 하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귀신 보는 여자가 됐습니다. 되게 매력적인 설정이에요. 귀신 보는 여자에다가 머리 단발에 몸에 손이 닿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가 보인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주원 씨의 여동생을 하고 좀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그 여동생하고 손을 좀 만지셨는데 갑자기 그 죽는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동생 죽고 나서 주원 씨한테 듣고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내가 죽는 모습을 봤다고 누군지 기억나냐고 하니까 이게 막 유해진 씨를 찾는 데 도와주는 아 그런 역할이군요. 저는 이게 동생인 줄 알았습니다. 동생은 아니에요. 아 동생이 아니에요. 동생은 유해영 씨. 유해영 씨라는 분이 따로 계시죠. 네네네. 네. 그래서 유해영 씨를 제가 이제 좀 저번 주 인터뷰를 잠깐 했었는데 굉장히 한예종 출신 요즘에 또 핫한 한예종이 연기를 다 잘해요. 그렇죠. 오늘 제가 본 검은 사제들에도 박소담 씨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그분도 한예종, 김고은도 한예종. 남자분 중에 요즘에 뜨는 분 한 분. 이재훈도 한예종. 그분 말고. 변요한. 네, 그분도 한예종이 한예종. 임지연 씨도 한예종 아니었어요? 임지연 씨 한예종. 왜냐면 제가 한예종을 알게 된 게 제가 중대 있을 때 연극반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아리가 좀 오래된 동아리입니다. 한 70-80년 된 역사를 가진 동아리인데 거기에서 같이 공부했던 제 친구 혜련이라는 여자 친구가 상인가 아니고 여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그 친구가 갑자기 중대를 포기하고 한예종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죠. 아 슬퍼서 왜 전문대를 갔냐. 서울 예전으로 착각한 거예요 제가. 아 서울 예전에서 뭐 가면 안 됩니까? 아, 가도 되는데 유명한 거 연극을 하는 애가 아니에요. 까가 뭐 저는 기획가고 예를 들면 그 친구는 뭐 예를 들면 뭐 서양학과든 뭐 하여튼 그런 국문과인가 그랬는데 그걸 때려치우고 갑자기 간다고 하니까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런 거 하지 마라. 너 왜 딴 따라로 가려고 하느냐. 한예종을 왜 가냐. 본인이 제일 딴 따라. 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개그맨 돼가지고 제일 딴 따라 됐어. 제가 제일 딴 따라 됐어. 그 친구들은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너무 좋아요. 제가 제일 지금 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명문이죠. 명문. 아 그렇군요. 그래서 개그계에도 한예종 있어요? 누가 계세요? 양희성 씨.
아, 그래서 연기를 잘하는구나. 예, 유선 씨랑 유선 씨도 한예종. 유선 씨 한예종. 유선 씨. 예, 되게 친하고. 문정희 씨도 한예종. 예, 맞아요. 아, 유선 씨는 왕유선이잖아요. 제가 잘합니다. 아, 대학로에 지나가는데 또 지나가더라고. 어. 뛰어가서 누나 가발 잘 봤다면서. 예, 결혼하기 전까지는 친하게 지냈다. 아무튼 네, 유영 씨도 한예종의 또 멤버시라는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한예종이 좋네요. 멤버 조합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주원 씨가 처음으로 멜로가 없는 영화를 찍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좋았대요. 아, 좋았대요. 굳이 여자하고 러브라인 엮이는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쫓아다니면서 막 때리고 잡고 막 이런 것만 하니까. 그리고 머리 이제 항상 지금까지 연기를 할 때마다 스타일리스트가 옆에 붙어가지고 바람에 머리가 날리면 좀 빗어주고 막 말려주고 이랬는데 그냥 뭐 그냥 검댕이 묻든지 날것 네, 날것 그대로에 메이크업 거의 안 하고. 네. 몇 살입니까, 형주 씨? 검색 한번 해주세요. 87년생인가 그렇고요. 그죠. 주원 씨는 지금 이제 29. 네, 87년생. 네. 이유영 씨. 이분은 이제 89년생이요. 89. 네, 87, 89 이렇게 됩니다. 저하고 당 10살 차이인데도 그쵸? 대단하네. 네. 어린 나이에. 저도 기대하고 있는 영화고 네. 저도 곧 가서 볼 생각이에요. 오늘 네. 하루 만에 몇만 들었습니까? 6,357명 들었습니다. 딱딱 나오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내일 돼야 오늘 방객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시사만 가지고도 이미 6,300명이 모였다는 거니까 네. 괜찮은. 그 놈이다. 저런 퇴근하고 가서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네. 태영 씨는 이 얘기 들었을 때 듣고 싶어요. 그 놈이다. 아, 보고 싶어요. 네, 정말 그 주원 씨의 그 날것 같이 튀어인 막 액션이라든지 네. 연기는 워낙 믿고 보니까요. 네, 네, 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진짜 시골 종거에서 그런지 달리면은 요즘에 바지 다 핏된 거 다 입잖아요. 네, 네, 네. 보통 배우들. 네. 근데 카고 바지를 입어요. 그러니까 막 바지가 퍼럭퍼럭. 네. 그게 옛날 느낌이냐고 되게 촌스럽고 그랬는데 근데 네. 너무 또 다급한 마음이 있잖아요. 여동생이 죽은 사람이 찾아야 된다는 그치. 게. 아마 보시면은 주원 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까지는 또 어떤 살인에 관한 내용들이 많네요. 네. 그렇죠. 다음 작품. 뭐 긴장감, 스릴 뭐 이런 네, 거 있는데 네. 그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갔다 온 시사에 갔다 검은 사제를 포스터가 그냥 은혜로운 네. 이렇게 가리면 커피 선전이라고 아까 왜 윤석영 얼굴 가려요? 저를 더 좋아하는데 윤석영도 맥심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네. 악마의 그 커피 악마의 카페라떼 뭐 이런 악마의 욕 악마의 욕 그런 것 같네. 네. 네, 그렇죠. 저는 사실 네. 강동원 씨인지 모르고 네. 주원 씨인 줄 알았습니다. 주원 씨가 두 개를 두 작품을 한꺼번에 나와? 그렇게 했더니 자세히 보니까 강동원 씨네. 닮긴 닮았나 보다. 느낌이 비슷해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이 영화는 본격적인 약간 그거죠. 다빈치 코드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선 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종교를 소재로 해서 그 종교의 네. 약간 그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네네. 걸 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줄거리는 그 이 김인석 씨가 이제 오랫동안 그 구마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라고 표현하는데 보통은 이제 가톨릭에서는 구마라고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막 그 악마로부터 구원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네네네. 그걸 오래 해온 그런 신분인데 이제 자기를 도와줄 파트너를 이제가 자꾸 그만두고 10명씩 그만두고 그런대요. 그래서 네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좀 잘 노는 그러니까 네. 신부 수업을 받는 것 치고는 술 좋아하고 막 잘 노는 그런 그 젊은 사제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강동원 씨였거든요. 그게 강동원 씨구나. 근데 강동원 씨가 이제 그 밑으로 네. 들어가면서 네. 윗분들이 이 김윤석 씨를 막으라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아니 저 사고만 일으키고 막 좀 그러니까 감시를 좀 하라고 붙여줬는데 이 강동원 씨가 김윤석 씨의 그 진심을 보기 시작하면서 두 분이서 이제 그 악마를 뭔가 퇴치하는 그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현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테마 의식이 벌어지는 장소가 명동 한복판입니다. 명동 그 뒷골목에 네. 그냥 조금만 들어가면 있는 약간 상가 건물 같은 데서 거기서 이제 구마 의식을 하게 되는데 되게 전 영화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스틸이 여러 개 나오겠지만 네. 네. 이 길가에 이제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이 길가에 네. 길가 앞에 바로 한 5m만 들어오면 이렇게 테마 의식이 벌어지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깥은 그냥 그런 거예요. 약간 뭐 페이스샵 뭐 이런 있잖아요. 막 GS25 네. 이런 번화가요, 번화가. 네, 번화가인데. 번화가 바로 옆에 뒷골목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사제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이런 거 약간 좀 이질적인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네. 또 강동원 씨가 또 이 사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실제 강원도에 가서 네. 5일 동안 신부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네. 라틴어 같은 걸 배웠다고 하고 그 기조문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중국어 라틴어로 또 연기를 해요. 그래서 뭐 약간 저는 예전에 참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오맨 뭐 이런 영화들 있었어요. 오컬트 네. 약간, 네. 약간 초자연적인 현상, 네. 엑소시스트 뭐 이런 네. 영화들을 이제 재밌게 봤었는데 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약간 좀 흥미롭게 좀 보실 수 있지 근데 않을까. 그런 영화랑 네. 그게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좀 한국적인 그런 좀 배경이 좀 들어 있긴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이제 채취를 하는데 경찰 신고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네. 이 사제들이 방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실질적으로 이 우리나라 가톨릭도 그게 문제긴 하지만 네. 약간 좀 뭔가 이단과 뭐 정교다 이런 거 사이에서 이제 갈등하는 네. 종교 내부에서의 분쟁 같은 부분들 네네네. 그리고 약간 또 사제로서의 길을 가야 하는지 근데 이 가야 하는데 뭔가 좀 그런 막 말리는 사람들과의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너 여기 한번 발붙이기 시작하면 다시는 이제 네가 있는 데로도 못 들어간다. 김윤석 씨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강동원 씨가 그걸 막 주절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는 사실 이제 사제가 되려는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가족사가 있어가지고 망설이게 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근데 두 분이 네. 그 전우치에서 그렇죠. 2009년작. 네, 전우치에서 네. 호흡을 맞춘 적이 있잖아요. 싸운 적 있어요, 네. 두 분이. 그 느낌도 그렇죠. 지금 이 영화가 전우치 네. 느낌이에요. 저는. 뭐 그런데 그때는 정말 전우치에서는 약간 선과 악의 대립이 그렇죠. 확실했어요, 두 분이. 근데 네. 지금은 둘이 같이 힘을 모아서 네. 뭐 퇴마를 한다 이렇게 하니까 네. 또 그 궁합은 또 어떨지 정말 딱 그냥 비주얼적으로 보면 정말 선, 절대 악, 그렇죠. 절대선과 절대악이 만나는 김윤석 씨가 사실은 만나면 굉장히 좀 수더분하시고 굉장히 순진하시고 순수하신 분인데 약간 얼굴상으로 보이는 게 악이 너무 이런 네. 게 악이 뭐 그게 뭐야 상하이 막 그 뭐죠? 그리고 항해에서 네. 무서운 막 이렇게 족발로 사람 다 때려잡는 항해에서 맞아 항해에서 엄청 무서워서 저를 전부 만날까봐 무섭다니까 너무 무섭고 어, 진짜 그런 중국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맞아, 맞아. 그래서 전 돼지족발 절대 안 시켜먹거든요 혹시라도 우리 집 찾아왔는데 돼지족발로 때리면 골치 아픈 밖에서 막 형님 약간 하실 말씀 있으시죠? 네. 돼지족발 거의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드셔가지고 아, 또 거짓말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밖에서는 먹는데 집에서라고 했잖아 집에서? 집에서 밖에서야 먹고 나가면 되니까 족발 안 먹는다는 얘기가 갑자기 형준씨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오 아닌데 이런 표정 두세 번씩 저도 저분 딱 보면서 놀랐어요 안 먹는다 했다가 네. 집이라 집에서라고 약간 했어요 약간 볼륨이 줄어들면서 야 제 저 친구 있으니까 거짓말을 못 하겠네 아 근데 이렇게 해방식 같은 거 하면 네. 뭐 CG라든지 네 그런 게 들어가죠 그죠 그렇게 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처음에 봤던 CG가 구미호 유치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막 그리고 테마사라고 보셨죠? 테마사 옛날에 영화에도 있었고. 네. 테마록. 테마록. 그 저기 신현주 씨하고 뭐 안성기 씨하고 안성기 씨 나와가지고 네, 하던 그 영화를 보면서 막 CG로 막 유령 잡고 엄청 재밌을 거라 생각하고 봤는데 네, 네. CG가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제가 좀 실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너무 그때부터는 옛날이니까. 안 봤어요, 제가 그 이후로는. 이번에 전, 어떨지 모르겠네. 전우치에서도 CG가 있었고서 뭐 CG가 근데 이 제가 이 좀 아무래도 관심 받는 게 아마 이 테마 의식과 관련된 네. 그런 분위기일 텐데 이 그 테마 의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좀 약간 긴장감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정말 아까도 잠깐 저희가 이제 배우 소개를 잠깐 했지만 이 박소담 양이 만들어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 박소담 씨. 이 친구가 이제 이 약간 좀 그 약간 악마한테 이제 몸을 지배당하는 그런 연기를 하는데 삭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마 의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약간 내사 상태에 빠진 그런 연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머리를 이제 길러서 나왔다가 나중에 싹 깎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는 몰라서 딱 봤는데 깜짝 놀란 게 네. 사도에서 지금 쭉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볼게요. 네. 2015년도에 네. 한 해에 네. 경성학교 사라진 네. 소녀들 네. 베테랑 네. 사도 네. 그러면 사, 사제까지 이렇게 사도에서 네. 왜 그 옆에 나중에 눈에 띄어가지고 아 그 여자분 딸라가지고 또 딸라서 물러나는 아 뭔지 알아 송강호 씨 잘 보여가지고 그분이고 그리고 베테랑에서 나왔죠 베테랑에서 어디 나왔죠 베테랑에서 맨 거의 마지막 신에서 유아인 씨가 이제 그 크럭 빌려서 놀잖아요 네 그때 옆에 끼고 있던 아 여배우. 끼고 있던 여배우 머리 긴 여배우 경성학교에서도 너무 박보영 씨하고 그죠 매력 있었어요 네. 정말 매력 있다 생각했고 일단 사도에서는 뭐 어떤 자기의 자리매김을 제대로 했네요. 제가 기억할 정도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네. 박소담 양도 이 한재영 출신인데 굉장히 2015년도의 작품 쪽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아마 이 그 검은 사제들을 보시는 분들은 박소담 씨의 연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인상을 받을 거예요. 왜냐면 각인될만한. 네, 그러니까 테마 의식을 할 때 보통 보면 엑소시스트에 보면 그 이 그 네. 혼령이 들린 분들이 막 굵은 목소리를 내거나 네. 막 이상한 말을 시작하잖아요. 네,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막 저주를 붓거나 뭐 경고하는 말 남자 목소리 같은 게 있잖아요. 강도 연기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박소암 씨가 그런 연기를 막 해냈어요. 야, 근데 그다음에.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라틴어, 중국어, 남자 목소리,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막 눈을 막 까디진다든가 아니면 뭐 귀에서 피가 나오고 그야말로 신들린 연기. 네, 얼굴에서 막 이렇게 힘줄이 돋는 약간 분장을 했는데 네. 되게 괴기스러운 분위기를 이분이 다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대단하구나. 별로 CG는 없어요. 네, 실제로는. 연기로. 네, 그러니까 김윤석 씨 계속 기조를 하면서 억누르고 이 박소담 씨가 계속 이렇게 막 그 뭔가 혼이 들어간 것처럼 약간 저주의 말을 막 이렇게 퍼붓고 네. 강동원 씨한테도 약간 개인적인 과거사를 들추면서 막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 연기를 이 어린 여배우가 혼자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그놈이다 유영 씨 못지않게 또 이 그 검사들의 박소담 씨의 이름을 네.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반가운 소식이네요. 아, 저는 너무 기분 좋은 게 네. 사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많은 우리 신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또 새로운 얼굴. 네. 사실 예쁘장한 사람들만 뜹니다. 그렇죠. 너무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막 인형 같은 분만 떴는데 네. 저는 박소담 씨 괜찮습니다. 네. 그렇죠. 외모가 막 그렇게 막 너무 예쁘거나 네. 그런 얼굴은 아닌데도 그렇죠. 어떤 캐릭터가 강하고 확실하게 뭔가 그 몰입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그런 게 있어서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이제 이런 걸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김고은을 포함해서 이제 한 몇 분 있는데 그렇죠 네. 다 공교롭게도 한예종 출신이라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하다. 20대 여배우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선후배 막 이런 걸 저희가 언제 한번 한예종 특집을 해도 되겠어요. 한예종 특집에서 한번 모셔야 돼요. 데리고 가야 됐네. 한예종 감독, 한예종 네. 배우들 네. 한예종으로 시나리오 쓰고 하는 네. 스태프들까지 해서 한예종 전성시대로 한번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배우로 다 들어가는 아니요. 저희 한예종 아닌데요? 한예종이나 하자. 그럴까요? 뭐 알겠어. 다른 거 약자를 뭐 한국 예술 종합 코미디언 협회 뭐 이런 그런 거 있더라고. 한국 연예인 협회. 한예종 종합 학교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 아마 사제복을 입은 또 강동원 씨의 기력치. 아 멋있더라고. 길쭉길쭉하니죠. 검은 사제를 보고 네. 혹시 개종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네, 조심스럽게 네. 개종하지 않을까. 그래서 참고로 네.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도 나옵니다. 아 또 나와. 네. 아 또가 아니군요. 아 예전에 한번 나온 적 있죠. 그 부러진 화살에서 한번 나왔고. 네 나왔죠. 저희, 네. 네. 저희 회사 강동원 씨가 그 긴 자리를 가지고 이 항상 그 들어올 때 들어오시는 그 커피숍 앞에 네네,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싹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 옆에 프란치스코의 네. 작은 형제회 아, 그러네요. 네. 거기에 강동원 씨가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3초가 저희 회사 앞에 싹 지나고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내려갈 때는 그쪽으로 네. 내려가면서 강동원의 온기를 한번 뽑아야겠네요. 저희는 굳이 그러고 싶진 않는데 그래요? 저는 그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걸 포함해서 아직 개봉은 안 됐지만 지금 이제 이병헌 씨, 조승우 씨, 백윤 씨 주연의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도 내용이야? 대충은 뭐냐면 그러니까 깡패, 그다음에 검사, 네. 그다음에 언론인 네. 셋이서 뭔가 이 작전을 짜가지고 약간 권력과 돈을 막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병헌 씨가 정식 깡패, 조승우 씨가 족보 없어가지고 선을 막 줄을 잡으려고 하는 검사, 그다음에 백윤식 씨가 언론 논설 주관, 그래서 막 정치판을 막 휘두르면서 판을 짜고 막 서로 배신하고 막 이용하고 네. 막 이런 내용. 상당히 재밌겠네요. 네. 근데 제목 좀 막 무슨 자들 그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공모자들이 공모자들. 그 홍선이 형부터 시작했어요. 응징자들. 검은 사제들. 사제들. 뭐 추적자, 추격자 막. 아 막 너무 막 헷갈려. 도둑들. 응모자. 네. 응모자는 없어요. 하나 만들자. 응모자. 응징자, 응징자. 응징자. 어. 로또 응모자. 응모자. 응모자들. 맨날 방청권 응모해가지고 안 되니까 그 뭐 폭탄을 든든지 하든지. 개그 프로 PD를 갖다가 쓰는 거야. 아무튼 뭐 네. 무슨 자들 너무 헷갈리니까 아, 네. 앞으로 이렇게 제목 지을 때는 그런 거 좀 피해서였으면 좋겠다는. 왜 우리도 바카수자 다들 이거라는데. 수자 다들? 바카수 다들. 알겠어요. 아 네. 그런 의견 그래서 네. 네. 10월 말 11월 개봉하는 스릴러. 그럼 개인적으로 그러면 네. 저희 형주 씨까지 포함해서 보고 싶은 영화, 영화 소개 받았으니까 하나 좀 네. 보고 싶은 거 하나씩 좀 자기가. 네. 네. 형주 씨 뭐 저희 설명을 쭉 들으셨는데 어떤 거 좀 땡기세요? 저 일단 무조건 검은 사제들. 왜요? 아, 어떤 이유? 왜? 일단 저는 김윤석이라는 배우를 너무 좋아합니다. 옛날에 그 범죄 재구성에서 그때는 주연 배우가 아니었고 약간 조연 형사 역할로 나왔는데 그때 네. 제가 들었던 말이 예, 이 사람은 카메라를 볼 줄 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기적으로 그 씬에 정말 잘 잡히는 거죠 이게. 근데 그것들을 자기가 약간 감각적으로 캐치해내는 배우라고 그때 들어서 그때부터 눈여겨봤는데 이제 그게 타짜나 뭐 나오면서 약간 믿고 어느 정도는 믿고 보는 예, 약간 좀 그런
느낌. 믿고 봤던 영화 중에 잘된 게 많이 있나요? 근데 어쨌든 영화라는 게 자기 감정이기 때문에 봤을 때 저는 후회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볼 때마다. 네. 최근 작품에서는 저는 사실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 어디 남쪽으로 가던가. 남쪽으로 튀어. 네. 튀어. 그런 급피수자는 괜찮았는데. 급피수자 제가 못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걸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 앞에도 몇 개가 더 있었는데 네. 완득이도 괜찮았고. 야, 완득. 네. 전혀 완득. 그 이후에 해무 해무 약간 이런 거. 해무나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윤석이 형님이 조금 이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 했는데 다행히 또 일어났습니까? 또 일어났어요. 또 일어났어요. 그러면 사실 일어납니까? 됐어. 일어났어요. 일어났습니다. 태영 씨는 어떠세요? 아 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놈이다. 아 그놈이다. 제일 보고 싶어요. 일단 뭐 구미가 안 당기는 거는 끝까지 네. 안 보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네. 그놈이다는 약간 네. 좀 제가 흥행 이런 거 잘 맞추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놈이다가 흥행 될 거다. 이렇게 아니 아니요. 그래서 흥행은 약간 검사들이 될 것 같아요. 피자를 몰아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갈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놈이다가 보고 싶어요. 아, 네. 어, 그렇군요. 네. 저는 반대로 더 펌 보고 싶습니다. 어요? 아내한테 끌려오는 전화. 아, 그 전화. 정말 공포. 생각나도 스릴러야. 네 스릴입니다. 전화 왔을 때. 아 굳이 1년 전에 1년 전 아내한테 필요 없네요. 아니요, 그냥 당장 지금이라도 전화. 내가 받을 잘만한 건 없는데도 전화만 올리면 반반 올리네. 그 동엽 씨 차를 타고 한번 저기 와이프분하고 통화하는 거 들었거든요. 네. 나 금방 갈게. 그러니까 와이프분 굉장히 건조하게 받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무서우시더라고.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아, 알았어, 가고 있잖아. 네. 이렇게 하면서 가거든요. 약간 초조해하시고 네. 전화하시더라고. 네. 네. 그래서 제 아내가 전화만 울려도 저는 상당히 스릴러 넘친다. 저는 아직 안 봤어요. 저는 특종 좀 개인적으로 기자니까. 네, 아 그렇죠. 좀 관심이 생겨서 이게 저도 네. 특종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네. 오보는 좀 줄이고 특종을 좀 많이 하는 기자. 근데 사실은 진실을 쫓아가는 게 사실 기자이긴 한데 사실 일을 하다 보면 그렇죠? 너무 또 힘들어요. 사실 진실 전단. 네. 그리고 기사거리가 또 생각보다 많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정말 뭐 정혁 씨 아시겠지만 만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매니지먼트하고 짜가지고. 아까 명대사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뭐 진실이 거다. 진실이야. 진실을 만드는 거지. 내가 만든 게 진실이지. 왜냐면 그런 거니까. 그런 걸 좀 배제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먹기 위해서라도 한번 저희 짝이라도 한 것처럼 각자 아, 다른 취향이었어요. 네, 다행이다. 다 이렇게,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네. 그렇게 확 당기는 게 없는 것인지. 저는 근데 오늘 이 얘기 들었는데 이 네 편 다 보고 싶습니다. 다 한 번씩 보고 네. 우리가 평가했던 게 맞는지 진짜 저 재밌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아, 이건 더 재미없었네라고도 할 수 있고 한 번쯤 한국 영화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들으신 분들은 일단 뭐 11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공교롭게도 되게 좀 약간 긴장감 있고 스릴 네. 있는 작품들이 이제 줄줄이 개봉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그냥 멜로나 코미디나 뭐 블록버스터도 괜찮지만 장르 영화 네. 뭐 긴장감을 주는 장르 영화를 보면서 한국 영화의 좀 발전을 한번 체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 여러분들이 한 편 한 편 봐주실수록. 네. 저희가 또 영화 산업이 발전하면 태영이랑 저랑 형준이가 또 들어갈 구멍도 있고 그렇죠. 네. 또 대만 가셔도 되고 대만도 갈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네. 한국 경기가 요즘 많이 안 좋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좀 영화 산업에도 좀 큰 힘을 영화인처럼 말씀해 주시면 아, 영화인인 것으로 영화진흥부총장님과 교장 선생님 영화진흥공사에 나오셨네요. 왜 이제 내 영역이잖아. 나라 걱정까지 하시니까 홍보 대사 또 하시려고 이제 영화 쪽을 이제 제 영역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저녁에 오셔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또 고생해 주신 또 두 분 그리고 형준 씨까지 또 오늘 또 감사를 좀 드리고요. 네. 또 다음 주에는 두 분의 중국 진출에 대한 또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전달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태영 씨 마칠까요? 네, 연예인 바카스타 97회. 7회. 네, 3회 남았습니다. 3회. 3회 네, 3회 남았습니다. 100회까지. 네,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만. 김시영 씨가 네. 네. 자기는 일요일 날 일요일 날 해달라고 좀 해달라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 꼭 소개해달라고. 어, 그러면 네. 자기가 오겠다 아. 했는데 날짜를 정하지 못했는데 네네. 되도록이면 뭐 주말에 많은 사람들 연말쯤에 그냥 꼭 100개 맞는 주가 아니더라도 연말쯤에 네. 한번 그냥 이벤트처럼 하는 것도 해볼까요 것 같아요. 그러면 김시영 씨뿐만 아니라 또 이번에 보니까 게시판에 네. 현다이 81님과 네. 많은 분들이 다시 시호사나이님 소서동 LG님 오셨어요. 다시 우리 건재하다라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덕분에 또 순위도 오른 것 같고 네네. 네 앞으로 앞으로도 살아있으면은 기척 좀 해주시고 피드백 좀 해주세요. 저희가 그래야 더 힘이 나서 열심히 하니까. 네, 태영아 네. 멘트가 세. 왜요? 살아있으면. 오늘 의족 안진뱅이 여러 가지 했어요. 살아있으면이 뭐니. 살아있으면. 살아계시면. 네, 살아있지 그러면. 어, 사제니? 사제부르네. 중국 가셔야 되니까 예, 네, 멘트 좀 정제를 하셔야 됩니다. 정제 좀 하시다. 정제하고 올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98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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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